미술품 경매라는 분야,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더 많이 가지셨으면,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술품 경매 회사 K옥션에서 수석 경매사를 맡고 있는 손희천입니다. 경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품을 위탁을 받고 이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경매 현장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을 호가를 해서 경매 응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미술품 경매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사와 석사까지 신문 방송학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 기업에 제가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미술 분야에 대해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홍대 미술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서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홍보라는 또 전공이 있었고 미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술품 경매 회사인 K옥션에서 홍보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홍보 담당으로 입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K옥션에서 경매사로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경매를 하기 전에 이제 프리뷰라는 거를 하거든요. 이때 경매에 올려지는 작품들이 다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미리 그 작품을 보시고 아, 내가 이걸 사야겠다 어느 정도 마음에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중에 경매 회사에 많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세일즈라고 할 수 있죠. 영업을 담당하는 이제 저희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스페셜리스트들이 이 작품을 미리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진행을 하면서 작품을 소개하고 좀 더 많은 응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장을 리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경매 회사는 작품을 어떻게 위탁을 받냐 하면 작가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가 그런 좋은 작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경매 내십시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기도 하죠. 작품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저희의 위탁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로부터 작품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는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중간 매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 역사가 199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K옥션이 생긴 건 2005년이고요. 20년 역사 중에서 제가 미술품 경매 회사에서 일한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이 경매를 이끌어온 역사 속에서 제가 같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인 것 같고요. 한국 미술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작품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문화 전반을 봤을 때도 중요한 작품들이 경매를 통해서 되게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경매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중심에서 이것을 이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2017년 또 4월에 김한기 화백의 작품이 출품이 돼서 그 당시 6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되면서 국내 미술품 중에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작품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최고가를 진행했던 그런 이제 경매가 기억이 남는 반면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전두환 미술품 컬렉션이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당시 달았던 타이틀은 전제국 미술품 컬렉션이었습니다. 그 경매가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초로 100% 낙찰률을 기록한 경매였었거든요. 그 경매로 인해서 미술품 경매라는 것이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회사에서 너 한번 해봐라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명이건 세 명이건 같이 훈련을 받는데요. 기존에 하던 분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처음에 경매사 훈련을 할 때는 그 당시 경매사가 경매를 했던 영상들을 끊임없이 돌려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로 쓰는 단어, 어휘, 그리고 손짓, 몸짓 같은 거를 익히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별로 경매사들의 약간 특징이 지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결이 비슷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K-6형 경매사들은 비슷한 느낌의 어떤 그 결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내부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경매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앞에 섰을 때 좀 덜 떨린다든지 좀 담대함, 그리고 또 경매사가 갖춰야 될 굉장히 큰 항목 중에 하나가 침착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순발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라는 게 저희가 연습을 하지만 항상 현장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상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경매사가 당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물론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지만 경매사는 침착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담대함과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경매사로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또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홍보실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성장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말 한국의 예술, 문화예술 분야가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물론 미래의 큰 꿈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책을 많이 보거나 많은 위인전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독서를 읽어서 나의 지식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많은 글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을 체계화하고 정리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것 같아요. 위인전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았고 어떤 식의 사회에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씩 간접 체험하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꿈들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